박스 주인입니다. 메르하바 살람 할로. 오늘은 기타 강좌 영상 아니고 또 오랜만에 찾아온 박길이요. 자, 오늘 영상은요, 일렉기타 입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실 만한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입문하려고 할 때 꼭 한 번은 무조건 들어보는 정말 국내 초장수 어메이징한 회사죠. 바로 악기 소개 한번 드리기 전에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입문용 기타지 라는 키워드입니다. 다들 보시면은요, 입문용 기타, 저가형 기타 사실 때 다들 하나같이 따지는 게 있어요. 뭐야? 아, 가성비. 오늘 한번 이 가성비를 한번 체험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악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악기입니다. 바로 요 포인트사의 G200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G250 모델도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G200 모델과 G250 모델의 차이가 막 엄청 크진 않지만 조금 있긴 합니다만, 둘이 가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모델은요, 스카이블루 색상이라서 상당히 청량하고 좋죠. 그리고 범용성 많이 따지시니까 싱싱엄, 그쵸? 싱싱엄 피고 가지고 있고, 22프렛에 볼륨 하나랑 톤노브 하나까지, 지판은 자토바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오늘 이 악기 한번 야무지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인트사의 G시리즈는요, 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꼭 한 번쯤 무조건 들어봤어요. 그래서 난 일렉기타 처음에 살려고 하는데 저가형 기타 알아보고 있는데 코인트 못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G250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요, 일렉기타 처음 살 때 콜트 G시리즈 추천 받았었단 말이지. 근데 그때가 몇 년 전이야? 거의 10년, 2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전해져 오던 악기예요. 왜 아직까지도 단종이 안 되고 잘 되고 있을까? 좋으니까, 가성비 기가 막히니까. 일단 이 콜트 G200 악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 뮤지션 마켓에서 신품가로 32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중간과 영상 끝에도 설명 드릴 거지만 고정댓글과 설명란을 확인해 보시면 이 악기를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러면 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돈 5,000원이라도 만원이라도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으니까요, 꼭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기 추천드릴 때 이 스트라토캐스터는 무조건 싱싱함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볼륨, 원톤, 노브는 2개밖에 없고요, 셀렉터는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픽업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무난한 그런 셋이죠. 제가 그래서 이따 사운드 샘플 들려드릴 때요, 이 픽업 셀렉터 5개를 이용해서 톤 메이킹 하는 거 보여드릴 거니까요, 거기 한번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간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악기 스펙 먼저 보고 오실 건데요, 다른 악기와도 비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악기 스펙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트 G200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가로 30만 4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할인받은 가격입니다. 원래는 32만원인데 5% 할인이 적용이 돼서 30만 4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야 이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은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뮤지션 마켓에서는요, 이렇게 사은품 야무지게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친절한 CS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자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뮤지션 마켓 꼭 이 악기가 아니더라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악기뿐만 아니라 이런 구성품들도 뭐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떠있는데요,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디는 포플러 바디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균형이 잘 잡힌 중후가 단단한 저음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럼 말씀드린 거 싱싱한 픽업입니다. 뭐 험싱싱이라도 말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험버커 있는 거 5가지 픽업 셀렉터로 5가지의 경우로 이 픽업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샘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은 하드메이플 사용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프렛보드는 자토바 역시 이렇게 사용되었네요. 이게 정말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타 색상은요, 이렇게 파스텔 핑크, 남다른 핑크긴 하지만 저는 오늘 스카이 블루입니다. 그리고 이게 검은색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스펙지 나와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악기와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G250 모델과 비교하실 분들은요, 서로 이 스펙지 틀어놓고 잘 비교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악기 스펙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악기 받았으니까 살짝만 치는 거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사운드 샘플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디입니다. 아까 포플러 바디가 사용됐다고 그랬죠? 상당히 가볍습니다. 근데 뭐 손패처럼 가벼운 건 아니고요, 나무입니다. 나무다 보니까 어느 무게 있지만, 이거 치다가 막 어깨가 결려요, 목이 아파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픽업은 싱싱한 맛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쓰는 거 보여드리면요, 자, 이거는 그냥 클린 사운드입니다. 지금은 요 프론트 픽업을 사용한 사운드,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이번에는 이 두 개를 사용한 사운드, 미드 픽업, 그쵸, 이번에는 험버커 픽업과 미드픽업 같이 사용한 거, 마지막 험버커 픽업만 사용한 거,
오, 출력이 좀 커가지고 소리 좀 줄였습니다. 저희 햄버거가 좀 더 출력이 센 감이 있네요. 그리고 뭐 드라이브도 아마 야무지게 먹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카메라 수음으로 받는 사운드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사운드는 그래서 아마 제대로 들리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운드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섯 가지 픽업 사용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사운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악기는요 저가형 입문용 기타입니다. 그렇다고 이 악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게 막 100만원 200만원 악기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문하시고 즐기시고 하시기에는 차고 넘친다 이거죠. 자, 아무튼 자세한 악기 사운드 샘플 바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쳤어요. 처음에 문구에 보셨겠지만 장비에 따라서 사운드가 다를 수 있지만요 저는 캠퍼 스테이지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녹음이 된 사운드를 들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 영상을요 입문용 기타라는 키워드를 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입문용 기타 사실 분들한테 물론 이 악기를 추천드리는 영상이지만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더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쉐입이라 그러죠. 이 모양이 정말 다양합니다. 뭐 크게 세 가지는 이런 스트라토캐스터 아니면 텔레캐스터 레스폴 바디 뭐 이렇게 있어요. 뭐 할로 바디 PRS 뭐 이것저것 다 있지만 일단은 그 세 개가 정말 많이 사시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그 악기 세 개의 특징을 좀 파악하시고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내 눈에 이뻐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암만 좋다고 이거 정말 소리 좋으니까 꼭 사세요 안 사면 이래도 여러분들 눈에 안 이쁘면 사는 게 아니라고.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에 정말 이쁜 기타를 사시면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저는 무조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부터는 이제 가격대 따지고 스펙 따지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해외 직구, 뭐 중고거래 뭐 이런 거 엄청 많이들 하시는데요. 뭐 정답은 없고 저도 중고거래 합니다. 해외 직구도 해봤고요. 근데 CS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Customer Service. 발음 좋죠? 악기 샀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좀 뭔가 하자가 있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 산 사이트에서 이렇게 좀 보장, 무상 AS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뮤지션 마켓 엠버서더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뮤지션 마켓 회사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지만 CS 시스템 훌륭하고요. 그리고 뭐 악기 관리 검수하신 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뭐 사은품 같은 것도 잘 챙겨주시고 포인트 정립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많이 해주시니까요. 진짜 이 악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악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또 아래 링크 많이 걸어놨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악기들 한번 보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살짝 보세요. 뭐가 있는지 내 마음에 드는 건 뭔지. 난 당장에 통기타만 치고 있어서 아 일렉타 나중에 살 거니까 미리 한번 봐놓을까 하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에 제가 이 악기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들여놨어요. 그리고 악기 그냥 메인으로 악기 그냥 전체 들어가셔서 볼 수 있는 링크도 걸어놨는데 거기에는 아마 제가 생성했으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소정의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저랑 모두가 이득인 그런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사용하는 악기는요 여기 뒤에 좀 고가의 악기이긴 하지만 아 그냥 이렇게 저가용 기타 여러 대 있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악기랑 이 기타랑 바꾸자 바꿔라 하면요 절대 안 바꿉니다. 제 주변에서도 일렉기타 입문할 때 꼭 이 G시리즈는 꼭 설명드렸어요. 왜? 많이 사용하니까 그만큼 검증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악기를 꼭 사세요라기보다도 진짜 고민해보실만하다 이겁니다. 제가 정말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고민해보실만하다. 물론 제가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악기를 가져오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일렉기타 입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진짜 한번 고민해봐서 무난하게 바로 입문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악기 말고도 박세준 띄고 박길이 검색해보시면요 몇 개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도 몇 개 해놨으니까요 비교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제 박길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악기나 혹은 뮤지션 마켓 아니면 그냥 뭐든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면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악기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이런 제 박길이 영상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셨어요.